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예제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 브레이커를 갖고 올게요. 이거 이제 트랜스를 맛볼 수 있는 멋있는 퍼포먼스지. 야, 이거 뭐 그럴싸한데? 야, 이거 봐. 뭔가 막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바꿔가면서 이 장르에 대해서 갖고 노는 건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뭐 재즈 퍼포먼스든 뭐 락이었든 방금처럼 이런 EDM 계열이든 뭐든 간에 뭔가 밴드로 갖고 놀 만한 걸 발견했어. 그러면은 작곡을 좀 해보고 싶잖아. 그지?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뭐다 준비됐잖아, 지금. 다 준비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예를 들어 이거 이 차트 브레이커의 3번이 되게 좋거든요. 3번 세팅이 아주 본격적인 벌스, 약간 후렴, 후렴의 느낌을 줘요. 야, 이거 되게 리듬 좋고, 나 지금 이 코드 진행으로 너무나도 멋진 어떤 한 벌스를 만들어냈어 라고 하면은 일단 연주 준비를 해. 지금 3번 이 차트 브레이커에서 내가 3번 세팅으로 언제든지 건만 누르면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자, 여기서 바로 녹음을 눌러.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패턴이 꺼내질 거거든. 자, 패턴이 꺼내지는데 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어렵게 설정하지 말고 여기 랭스만 신경 쓰세요. 일단 랭스. 네 마디만 녹음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누르면 똑딱이가 네번 나올 거야. 그걸 듣고 정확하게 코드만 눌러주면 돼. 그러면 녹음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스탑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으로 한 4마디 정도 루프를 빨리빨리 녹음을 뜰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녹음 잘못했어요. 그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재녹음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재녹음하면 돼. 그러면 기존 거가 지워지고 이걸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할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음색도 다 옮겨졌지? 아까 퍼포먼스의 음색도 옮겨졌지, 녹음도 됐잖아. 그럼 이제 키보드 컨트롤은 꺼줘. 얘네는 안쓸 거야. 안쓸 거야. 자, 5번 파트에다가 신스리드 하나 넣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Dirty Hook 하나 넣을게요. Dirty Hook. 어딨어? 알겠다. 이런 신스 있어야지.
아르페지오 꺼주고. 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진정한 어떤 신스, 신스 리드? 아니야. 아, 사례가 들리네. 그러면, 여러분들 커서가 어차피 1, 2, 3, 4는 안쓸 거거든? 5번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를 연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코드 진행에 맞춰서 솔로잉도 할수 있는 거죠. 트로놈은 계속 네 마디가 반복이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재즈였고 여기다가 내가 트럼펫이나 색소폰 같은 거 골라놓고 재즈 밴드 코드 진행을 하나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루핑을 돌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잘 응용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묵상 시간 같은 거할때야좀 깔아봐 할때 발라드 버전으로 목마른 사슴 같은 거 8마디 정도 녹음해놓고 계속 틀어놓는 거야. 할라면 할수 있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모티프 XF 퍼포먼스는 일단은 갖고 놀고, 갖고 놀다가 그거를 패턴 모드의 마디별로 녹음할 수 있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캐치를 하는 순간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계속 갖고 놀다 보면, 아, 이 영감이야, 이 기억이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럴 때 요렇게 유용하게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